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는 김병헌 소장님 모셨습니다.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님이시고 오늘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역사 왜곡 문제,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예.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보면 문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임시정부 관련 문제가 많이 네.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루시는데 맨 첫 번째는 이제 그 문제 한번 말씀을 네. 좀 해주시죠. 지금 우리 역사 왜곡에서 가장 심한 부분이 이제 근현대사인데 보통 근대사 하면 고종 즉위부터 해방 때까지 그다음에 현대사는 이제 해방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를 이야기하는데 근대사는 주로 한일 관계는 뭐 거의 왜곡이라고 보면 되고 아주 심한 편입니다. 예, 굉장히 심합니다. 그다음에 근대사는 특히 이 정권 들어서 임시정부를 띄우는 예. 그 이면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어떤 비하하려는 폄하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건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번 교과서 특히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원래부터 사용됩니다. 새로 사용되는데 그 교과서에서 두드러진 게 현 정권에 대한 치적 이런 것을 많이 할애해서 우호적으로 실어놨습니다. 명백히 현 정권은 이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직 역사적으로 평가가 내려지지도 않고 학술적으로 정립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실어놔서 나오자마자 굉장히 문제 심각하다라고 해서 여러 차례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오늘은 그 처음에 임시정부 문제 그 다음에 건국 문제 차례차례 이제 나가고 일반인들은 상당히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생각이거든요. 이 문제가. 예. 특히 이 정권에 와서 그게 심합니다. 예. 이전에도 이미 그 좌파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이승만 대통령에서 김구로 옮겨갑니다. 예. 무기 중심이. 예. 다, 그거는 이승만 죽이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한 그 일련의 과정이 이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역사에 대한 학술적인 것 가지고 재단을 해버리고 말을 해버립니다.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것을 학자들에게 맡겨둬야 되는데 본인이 다 이야기하는데 또 그 이야기하는 게 교과서하고도 안 맞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은 상당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임시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 좀 해야 되겠는데 임시정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방문 마지막 날 문재인 대통령이 충칭의 임시정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후손들과의 간담회에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법통이라면서 2019년이 건국 100주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임시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통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건국의 시작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이면 3.1운동 100주년이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됩니다. 이 부분인데 예. 지금 문 대통령의 이야기는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다.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법통이다. 또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바로 우리나라의 건국이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상 전부 다 안 맞는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이것이 2017년도 연말인데 예. 그러면서 이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에 대한 애착심을 굉장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보면 2019년도 4월 때 예. 그때 미국을 방문했었죠. 예.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만났을 때 이 배지를 보면 태극기가 아니고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로고 기념 배지입니다. 아하, 몰랐네요. 저까지는 몰랐네요. 예, 지금 미국 대통령 성조기를 했죠. 그런데 이때가
2019년 4월이니까 4월 11일이 임시정부 수립이라고 또 그때가 우리나라의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에서 건국 100주년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때 미국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국 100주년 행사를 못한 겁니다. 그때 미국에 갈 때 저 배지를 달고 간 거예요. 저는 저기서 상당히 분노를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만나서 태극기를 달고 갔어야죠. 저걸 타고 가야죠.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저런 걸 보면서 참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정부를 이야기하면서 1919년 4월 11일이 임시정부 수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역사적 사실과 안 맞습니다. 그리고 법통이라고 이야기했으면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이 법통이라는 뜻인데 그것도 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이 교과서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 올해 사용한 교과서인데 3.1운동 직후 국내외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뭐 한 7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중요한 게 3개입니다. 연해주에서는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다. 국내에서도 한성정부의 출범이 선포되었다. 이들 임시정부는 곧바로 통합운동을 시작하였고 마침내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를 통합하여 통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3월 17일 연해주 브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국민의회입니다. 그리고 4월 11일이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그런데 한성정부는 4월 23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앞에서 이것이 통합을 하면서 9월 11일 날 통합, 9월 11일에 통합을 합니다. 통합할 때 이 통합 임시정부의 법통을 어디서 이었느냐? 이제 방금 교과서에 본 것처럼 한성정부를 이었습니다. 예. 상하 임시정부가 아닙니다. 한성정부의 법통을 잇고 이미 통합 임시정부 할 때 논의 과정에서 대한국민의회와 상해 임시정부는 해산한다. 그리고 한성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새 통합 임시정부를 출범시킨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1일 임시정부 법통을 이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사실적으로. 그렇죠. 예, 예. 교과서도 그렇게 써놨고 학계에서도 다 모든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고 학계에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이 4월 11일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수립 이걸 가지고 이제 법통으로 생각하는 아주 극히 일부 교수들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그렇지만 교과서에서 보시다시피 이건 뭐 교과서는 뭐 전부 지금 교과서 전부 좌파 교과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 좌편향으로 돼 있지만 이러한 것은 또 그대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임시정부의 대통령은 또 이승만이고 국무총리는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통합 임시정부를 이야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거든요. 이걸 피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피해도 저렇게 피해도 그럼 한성정부로 가면 또 집정관 총재가 이승만입니다. 그런데 상하이 임시정부는 또 국무총리가 이승만입니다. 저 대한민국민의회도 손병희가 대통령이지만 거기도 국무총리가 이승만입니다. 전부 이승만인데 이승만을 피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상해 임시정부 하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이제 어떤 게 상해 임시정부인지 그냥 상해 임시정부 하면 4월 11일 임시정부인지 9월 11일 임시정부인지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국민들은 이렇게 임시정부가 많았던 것도 모르죠. 예, 이게 예. 신경한 사실이로 예.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상해 임시정부의 한성정부의 법통을 이용해서 상해에 간 것은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서 그 다음에 또 그쪽이 조계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좀 안전성도 있고 저 연해주 같으면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국내는 뭐 아예 뭐 활동이 어렵고 그러니까 보통은 상해로 한성정부를 이때 장수는 상해로 간다 이렇게 돼서 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법통을 이었다라고 할 때는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의 바탕을 두고 예. 이야기를 그대로 해줘야.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저렇게 이제 한번 말씀을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한참
후폭풍이 있겠네요. 그렇죠. 막 논쟁도 하고 막. 그래서 중 3.1절 100주년하고 임시정부 기념하고 같이 하자고 북한에 했더니 북한에서는 뭔 소리야.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돼버리죠. 그리고 100주년 기념하자. 건국 100주년 기념식 하자 그랬더니 북한에서 우린 1949년도에 건국인데 48년도에 건국인데 뭔 소리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것도 무산돼버렸죠. 그리고 1949년 건국설 나올 때 2017년도하고 18년도 제가 유튜브에다 대고 2019년도 4월 11일 날 건국 100주년 행사를 못할 거다. 그리고 안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못했습니다. 물론. 다행이네요. 트럼프만 날아가서.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아주. 정말로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 역사에 큰 오점이. 오점을 남겼겠네요. 예. 그리고 또 상해 임시정부는 과연 또 오늘날 헌법의 법통이냐, 대한민국의 법통이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저렇게 여러 군데 상하이, 창조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 임시정부의 실체가 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에 그대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또 1940 네. 이렇게 많이 옮겨다녔습니까? 네. 그리고 충칭이가 1940년도 같거든요. 이 이야기가 나중에 또 나옵니다. 건국 이야기와 같이. 이런 식으로. 여기서 흔적이 좀 남아있는 거는 어디입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는 그 상해하고, 그 다음에 저 충칭. 충칭도 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충칭에는 이제, 김구 백범 선생이 거기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도 사실상 그, 백범 김구는 23년까지 국무위원도 아니었습니다. 경무국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 임정 이야기하면 결국은 거기서도 처음에는 대통령이 아니고 국무총리였으니까 최고 수장은 이승만이었거든요. 결국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예. 뭐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엉망진창 돼버린 거예요. 앞뒤도 안 맞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 행사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뭐가 안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나왔을 것 같네. 예. 그런데도 2019년도 4월 11일 여의도에서는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아주 성대하게 치렀죠.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국무총리 주제로 이제 치른데 그런 걸 보면서 왜 그렇게 자꾸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역사학자들의 문제라고 봅니다. 역사학자들이 비겁합니다. 사실이 있으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역사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네들의 어떤 이념에 치우쳐서 그 다음에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역사학계가 일종의 이제 뭐 암묵적인 카르텔이니까 예, 예. 어디서 결정하게 되면 또 항맥들이 있고 하니까 예. 그 항맥에 맞춰서 그냥 입을 다무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다문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비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옳지 않은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스승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입을 다물어버립니다. 다물어버리겠네요. 예. 근데 글을 쓴 거 보면 또 옳겠습니다, 또. 이 교과서 이런 거 보면. 이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안 하구나.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아, 좀 비겁하다. 아무리 그, 자기 박줄이 연결됐다고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지식인 사회가 요즘에는 이제 많이 그런 기계 같은 걸 잃어버렸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거든. 저는 그 지식인이라면 사회의 등불, 등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지식인을 생각하는 상당수 지식인은 빛을 잃어버린 등대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 항해하는 선박을 안내하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조난을 당하게 하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지식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언론인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회로 대표적인 왔다. 그런 지금 역사학계 혼란함도 예. 결국은 그런 역사 지식을 생산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예.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역사만 제대로 됐어도 이렇게 혼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일 관계도 그게 역사만 제대로 바로 잡혔다면은 예. 한일 관계가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참담한 지경까지는 안 왔을 겁니다. 이제 역사 문제를 오늘 모시기로 한 것도 보면은 역사가 과거의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 삶을 너무나 옥죄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이야기가 되고. 현재 이야기입니다. 예. 더군다나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는 오늘날에 그 바로 그냥 그렇죠. 외교를 위험하게 네. 하고 국민들의 실생활을 어렵게 하고 그런 데 네. 기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역사의 왜곡은 사회의 갈등과 분열과 대립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쓰는데 첫째는 역사적 사실이 맞느냐 해석은 그 다음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실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해석은 연구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역사적 사실은 흔히 말하는 팩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역사 문제뿐만 아니고 사회 모든 문제가 네. 사실에 대한 그런 존중하는 마음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어떤 댓글을 읽어보면 우리나라는 거짓말로 사는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 참 부끄러운 그런 것도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 조금 더 보면은 이제 헌법을 이야기합니다. 제헌 헌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헌 헌법 전문에 보면 유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민은 김이삼일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지금 임시정부 수립,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김이삼일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대한민국은 건립되지 않았고 임시정부를 세웠는데 임시정부 수립이 3.1 운동의 결과는 아니거든요. 예.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여기서 제헌헌법 전문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독립정신 계승입니다. 여기서 임시정부, 저기서 대한민국을 달리 임시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임시정부 건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는 독립정신 계승이 이 마지막에 1987년도 헌법 이전까지는 독립정신 계승이 계속 옵니다. 예. 그런데 이때 와서 이제 김준엽이라든가 이런 그 좌파들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헌법 전문, 오늘날 쓰는 헌법 전문에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렇게 법통이 들어가 버립니다. 조금 전에 그 역사학자 누구였어요? 아니, 역사학자가 아니고 김준엽 고려대 총장. 옛날 고대 총장 하신 분. 예, 그 광복회 출신. 예. 그분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까? 그분이 이런 것을 아래 임시정부를 중요시해버린 거죠. 중요시했구나. 네,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이 가버린 거죠. 이제. 아. 그러면서 법통을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 그 법통을 어디로 연결하느냐? 4월 10일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로 연결해버린 거죠. 무리한 연결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은 저희들이 배우기로는 제헌국회를 통해가지고 네. 그렇게 나라가 건국이 됐다. 그런 생각은 저는 뭐 네. 항상 갖고 있는데 그게 올바른 생각 아닙니까? 이제 다음에 나올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게 대한민국은 그 뭐 일제 하에서는 네.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지만 네. 그게 나라를 세운 건, 공화국을 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럼 말이.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1919년 4월 11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이론을 제공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이제 좀 뒤에 요거 이제 끝내고, 임시정부 끝내고, 이제 건국으로 갑니다. 물론 3.1 운동도 귀한 일이고, 아주 또 중요하죠. 상해 임시정부도 굉장히 귀한 일이고, 다 귀하지만, 귀한 거하고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관계가 안 맞으면 안 되죠. 네. 그렇다고 해서 3.1 운동이라든가 임시정부라든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게 폄하되거나 무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다 자양분이 돼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즉 공화국이 생겨난 거니까. 건국의 동인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기초이기도 하고. 예, 기초이고 그런 건국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다 건국 공로자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48년 8월 10일 건국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임시정부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냐? 왜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단순 논리로.
그러니까 항상 요즘에 이렇게 논리를 보면 뭐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은 그냥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아니란 말인가 뭐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이야기. 그럼 우리는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가버린데 전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딱 하시면은 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시면 1919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1919년 4월 11일이 대한민국의 뿌리요. 또는 대한민국 건국의 법통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헌법의 법통이고 그다음에 건국이다. 4월 11일이 건국이다 하지만은 그것은 전부 다 임시정부 그것이 대한민국 뿌리일 수는 없고 그냥 교과서에는 이번 교과서는 그게 없는데 이전 교과서에는 모든 임시정부를 독립운동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도 설립의 목적이 통합 임시정부 원활한 효율적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지 예. 정부가 온전한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공식적인 장소에서 1919년이 대한민국의 건국. 건국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 관점에서 예. 하는 잘못된 이야기니까 예.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예, 잘못된 거죠. 예. 그거는 고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